오늘 제가 전메타에 쓰던 전술이었는데 그 전술을 다시 메타가 바뀌고 났을 때 썼을 때는 그 당시에는 너무 안 됐었어요. 너무 안 좋았었는데 지금 다시 써보니 지금 메타는 또 어떻게 보면 크로스와 중거리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봤더니 역시나 다를까 너무나 잘 됩니다. 그 전술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5-2-3입니다. 포메이션은 5-2-3이지만 사실상 5-2-1-2의 형식이죠. 수비 라인은 이제 윙백을 놓고요. 한 명은 스위퍼, 그리고 양중미, 그리고 여기가 조금 다른데 LS, RS, CF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둔 이유는 CAM을 하면은 역습이 되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수비가 또 탄탄하냐? 그런 것도 아니야.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F를 둠으로써 오히려 역습에 조금 더 취중을 많이 둔 거죠. 무게를. 역습의 무게를 많이 둔 겁니다. 개인 전술로 넘어갈게요. 개인 전술. 공격진들은 뒷침과 수비라인 압박을 해놨습니다. 한 번에 연결되는 3톱의 역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비라인을 압박하면서 뒤로 무르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중거리 각을 때리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수비라인 압박을 걸어놨고요. 뒷침과 수비라인 압박. 그리고 CF는 중앙의 위치. 항상 중앙에 있으면서 양쪽 윙 풀백 할 때도 패스가 가능하고 앞으로 스루 패스도 찔러줄 수 있는 그런 만능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중미는 그냥 3-3 해놨고요. 풀백은 항상 오버랩. 항상 오버랩을 함으로써 이제 크로스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 항상 오버랩을 걸어놨습니다. 요걸 걸어놔도 그 수비가 안 되지 않거든요. 그 중간에 역습 차단되는 거 아니면 수비 잘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비라인은 늦추고 1-3으로 해놓고요. 스위퍼는 공격가담. 요렇게 해놨습니다. 팀 전술로 갈게요. 전개 속도는 빠르게 해놨어요. 왜냐면 역습에 치중된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전개 속도 빠르게 해놨고 패스는 혼합 패스. 긴 패스랑 짧은 패스 둘 다 나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보통 패스로 해놨어요. 과감한 패스로 해놨을 때는 애들의 침투가 더 살지만 그걸 놓쳤을 때 기회 살리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으로 해놨고요. 크로스는 긴 크로스 해놨습니다. 풀백이 오버래핑 했을 때 긴 크로스로 우리 공격수 두 명이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려고 긴 크로스를 해놨고요. 슛은 적당하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중거리 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놓고 조직적. 그리고 수비는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비 간격을 조금 넓히니까 그나마 조금 사이드 수비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요거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5-2-1-2 포메이션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전메타가 돌아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렉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단순한 플레이 하시면서 승률 쫙쫙 올리시길 바랄게요. 이상. 나이스. 그렇지. 아즈. 아. 좋은 반스. 아, 좋은 반스. 빨라가! 아, 너무 좋았다, 드리블. 서브레이지 얼마나 심하니?
있어. 다들 들어오면 오늘은 체감 어때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나이스. 제발 제발 한 번만. 나이스! 나이스! 빵노스! 오케이! 아싸! 아니 제이가 너 팀 구단 가치가 얼만데? 나이스! 니야! 왔다! 빵노스 마무리! 있었어요, 이거. 역습도 이렇게 잘 돼. 벌러! 벌러! 그렇지, 이런 패스킬 차단해주고. 와리가리 하다가, 레드밴드 찔러. 그럼 여기서 턴스핀. 하고 호돈신. 마무리. 요 정도!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공캐할 때도 저거 한두 번 나오는 거 아니잖아. 오늘도 저렇게 골 넣고 먹힌 거 있을 텐데. 야자이! 진짜로? 아니 이거 부캐로 해도 공격할 곳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사이드 이거 봐. 기다려. 호돈스인. 이렇게 심리전. 방금 크로스 올리는 척 하다가 네드베드 있잖아요. 네드베드는 키 작아서 못 따니까 뒤로 내주고 드리블로 골 넣어버리는 거야. 퍽팀인데 4억 같지도 않아. 한 10억 되는 것 같아. ZW. 마무리. 형이 진짜 좋은데. 근데 약간 몸대는 애가 없어가지고 침투는 좋은데 밸런스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너무 하나의 몰빵이야. 보그바! 댄스바! 아, 좋아! 골레드! 돌아주고! 호날두!
좋아요. 볼 때 없으면 다시 보이시고. 마무리! 이 전술이 난 안 될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이게 가능한 메타가 올 줄이야. 포돈신! 스탐을 쓰는구만. 어이구 어이구, 공격 숫자 훨씬 많죠? 요렇게! 와, 역습 7인데 이분 월클 1부거든요? 너무 잘 되지 않아, 역습? 빨로스! 그렇지. 이런 거 보면 피파는 진짜 전술 이런 게 다 그게 있는 것 같아. 전술빨이 있어. 노! 다시 주고. 팬텀? 마무리! 왼발이죠? 라울도 은근 약발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약발이 4로 돼 있는데 저거 4 아닙니다. 콜리트! 게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다 재밌자고 하는 건데. 가마차기! 그냥 열심히만 할게요. 심리전! 빵노스! 아! 여러분들도 그 패턴을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티어 한두 단계 점프점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이야! 불안감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겠구만. 아세! 아주 그냥 공이 손에 착 달라붙죠? 개질입니다. 아, 너무 좋아. 지금 뭐 챔스 다 이기고 있어. 부담같이 4억인데. 폴리트 이 자식아.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런데 가서 또 젊음을 느껴봐야지. 호떡에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호떡 그거 진짜 맛있는데. 호돈신이요. 호잇! 이분 챌린지거든? 그냥 멘탈이 그냥 호로록 나가버리잖아. 이 포메가 얼마나 막기 어려우면. 오랜만이야. 요즘 바빴나보네. 그렇지! 챔스 문수기! 쉽게 못갑니다.